안녕하세요. 쿡시입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요맘때 뭘 살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추석 명절하면 과일 중에서도 배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한국산 신고배가 입점했어요. 가격은 2.8파운드에 10달러 99센트예요. 세 개 묶음으로 배 하나 크기가 적당히 크고 무게감도 있고 색깔이 밝고 모양을 보면 균형이 잘 잡혔어요. 껍질이 얇고 과즙이 풍부해요. 식감이 아삭하고 질감이 부드러우면서 달고 맛있어요. 간혹 당도가 적은 정도가 부분적으로 살짝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달아요. 가끔 세일도 하는 풀무원 데리야끼 우동 옆으로 풀무원 김치 우동이 새로 나왔어요. 가격은 11달러 89센트고요. 리얼 김치로 만들었다고 써있네요. 김치 우동 맛은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사오자마자 바로 먹어봤어요. 우동면과 김치 소스, 간장 베이스의 소스가 따로 있고요. 건조된 채소 토핑이 각각 4개씩 들어있어요. 이 김치 소스 안에 잘게 썰어져 있긴 하지만 진짜 김치가 들어있어요. 한 조각 맛봤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우동 면발이 탱글탱글하면서 쫄깃하고요. 국물 맛은 진하고 칼칼하면서 아주 얼큰해요. 매운맛이 입안의 여운으로 남을 정도로 꽤 매콤한데 먹다 보니 맛있어서 밥까지 말아 먹었어요. 매끼 요리해 먹다가 한 번쯤 얼큰하게 우동 한 그릇 하기에 딱이고요. 비 오는 가을 국물 요리 생각날 때 간편하게 먹기에 안성맞춤이에요. 코스코에 참기름을 판매하고 있어요. 참기름은 고소한 풍미와 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식에서는 빠지면 안 될 중요한 식재료 중 하나죠. 이 제품은 넌지에모의 멕시코산으로 1리터가 10달러가 안 돼요. 참기름의 색이 옅은 갈색을 띠면서 투명해요. 향을 맡아보면 국내 대기업에서 나온 제품과 비교해 좀 연해요. 오히려 너무 많이 볶은 참기에서 나는 그런 고소함보다는 덜하지만 부드러운 고소함이 있어서 음식에 잘 어울려요. 잡채에도 넣고요. 나물무침이나 볶음, 조림 등에 참기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써보니 괜찮더라고요. 참기름은 꼭 실온 보관해야 해요. 참기름엔 항산화 물질인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있어 참기름의 산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냉장 보관을 하면 그 성분이 굳어 침전물이 생기고 고소한 향까지 날아가게 돼요. 올게닉 옐로우 어니언이에요. 양파는 다양한 한식 요리에 서브 재료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요리에 활용하면 풍미와 은은한 단맛이 주는 매력이 엄청난 식재료예요. 옐로우 어니언은 사이즈가 크고 단단하고 신선해요. 양파는 항산화제와 비타민C,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등 건강에 참 좋은데요. 이 양파가 메인 요리로도 아주 기가 막힌 맛을 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양파 장아찌예요. 명절엔 특히 고기 음식이나 튀김, 전 등 기름진 음식이 평소보다 많잖아요. 이렇게 장아찌 담가 놓고 조금씩 덜어서 기름진 음식에 곁들여서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불에 끓일 필요 없이 간편하게 만드는 레시피니 금방 만들기 쉬워요.
소주를 넣는 이유는 물러지지 않고 오래 두고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알코올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날아가요. 소주를 원치 않으시면 소주를 빼고 간장을 끓여서 사용하시면 돼요. 만든 후 바로 드셔도 되고요. 냉장고에 넣고 다음날부터 시원하게 드셔보세요. 고기 음식은 물론 부침개 한 점에 양파 장아찌 올려 먹으면 개운하면서 정말 맛있어요. 코스코에서 구매하는 대용량 채소인 양파처럼 추천하고 싶은 또 하나의 채소는 바로 벨페퍼예요. 이게 은근히 식료품점에서 한두 개 구매하려고 하면 꽤 비싸요. 피망 색깔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하나에 2달러 정도로 한두 개 사려면 은근 부담되는데 코스코는 6개 들어있는 게 7달러이니 가격도 좋고 아삭하고 맛도 달달해요. 이렇다 보니 피망은 다른 마트에서 많이 급한 거 아니고는 잘 안 사게 돼요. 샐러드나 샌드위치에도 넣어 먹지만 한식 요리 시 볶음이나 조림 등에 피망을 채 썰어 넣어 먹으면 금방 소진되더라고요. 커클랜드 시그니처의 아르헨티나 레드 시림프예요. 명절 음식으로 새우전, 튀김, 꼬치오리 등 새우를 이용한 메뉴가 참 많죠? 이 제품은 방부제, 화학물질이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껍질과 내장이 다 손질되어 있어 바로 요리에 투입하기 좋아요. 패키지를 열자마자 새우의 신선한 향이 확 퍼지는데 풍미가 뛰어나고 식감도 탱글탱글한 게 맛있어요. 돼지고기 등심이에요. 등심은 고기가 연하고 지방이 적고 살코기가 풍부한 부위라 씹히는 식감이 쫄깃하고 맛은 기름지지 않아 담백해요. 이건 얇게 썬 제품으로 이렇게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 요리하기 편하고 보관하기 좋고요. 돈가스, 탕수육 외에 여러 한식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뭉텅뭉텅 잘라서 돼지고기 김치찌개에 넣어 먹고요. 추석 명절에는 빠질 수 없는 메뉴가 바로 잡채인데요. 소고기를 넣기도 하지만 돼지고기를 넣으면 고기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서 맛있어요. 새끼손가락 굵기로 썰어주면 돼요. 돼지고기 숙주 볶음이에요. 가늘게 썬 돼지고기 등심은 다양한 밥반찬으로의 변신이 가능한데요. 보통 돼지고기 요리라고 하면 기름져서 칼로리가 높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름기가 적고 두께감이 얇아 숙주랑 여러 채소 넣어 볶으면 특히 명절에 칼로리 부담이 적은 밥반찬이 돼요. 밑간에 둔 돼지고기 등심을 볶아요.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채 썬 피망과 고추, 버섯, 양파를 넣고 살짝 익혀주다가 숙주를 넣고요. 굴소스 두 스푼과 간장 두 스푼, 올리고당 한 스푼을 넣고 볶아줘요. 여기에 매콤한 걸 좋아하면 고춧가루를 입맛에 맞게 넣어보세요. 숙주에서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수분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물 전분을 쓰지 않고요. 전분을 손가락으로 집어서 흩뿌려주면 윤기도 나고 수분도 잡혀요. 돼지고기로 이렇게 볶아주면 명절 상차림에 잘 어울리는 밥반찬이 돼요. 이 빵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코스코에서 파는 매니세즈 바게트인데 예전에 추천드린 적 있어요. 보통은 오븐에 구워 먹는데 요걸 냄비에 넣고 찌니까 말캉말캉한 게 식감이 꼭 찐빵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양념이 잘 밴 매콤 짭조름한 채소와 고기를 이 빵에 싸 먹으니 중국식 고추잡채 느낌도 나요. 돼지고기 등심을 오징어와 매콤 달콤하게 볶아 먹어도 참 맛있죠? 양파와 피망은 채 썰어 주고요. 여기에 들어갈 오징어는 냉장 코너에 있는 와일드 칼라마리 스테이크예요. 이 제품은 매장에 항상 있지 않고 있다가 없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 보시다가 보이면 일단 냉동실에 쟁여두세요. 오징어 볶음이나 오징어 묵국, 튀김 등 활용도가 높아요. 밥반찬이나 덮밥으로 먹고 상추나 깻잎에 쌈 싸서 먹고 남은 양념에 밥 볶아 먹어도 맛있고요. 소면 삶아서 비벼 먹으면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먹을 수 있어요. 가성비 만점 돼지고기 등심으로 여러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한국산 멸치 육수예요. 3g짜리 태블릿이 70개가 들어있어요. 끓는 물에 넣기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국물이 우러나서 퇴근 후 저녁 식사 준비할 때나 바쁜 명절 음식 준비 많이 하게 되는 요즘 같은데 요긴하게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하림에서 나온 삼계탕이에요. 예전엔 이거 하나에 7달러 89센트에 판매했었는데 지금은 2개 묶음으로 해서 14달러 99센트에 판매하고 있어요. 가격이 더 좋아졌어요. 7분만 끓이면 간편하게 완성이 돼요. 잡내 없이 국물 맛도 깔끔하면서 진하고요. 닭 크기가 작은 편이긴 한데 안에 찹쌀이 가득 들어있고 가슴살이 제법 많고 해서 한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에요. 살이 부드럽고 쫄깃하면서 담백한 게 전체적으로 맛있어요. 오션세일로에서 나온 유기농 김이에요. 오션세일로는 유기농 non-GMO 글루텐 프리의 해조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여기서 사용되는 김은 한국산이에요. 이 김은 굉장히 바삭하고요. 겉에 어니언 파우더가 뿌려져 있어서 양파 고유의 달큰한 맛이 느껴져요. 밥반찬으로도 좋고 간식으로 먹기도 좋을 만큼 많이 짜지 않아요. 좋은데이 소주가 입점했어요.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얘기꽃을 피우다 보면 술 한잔 생각나게 되는데요. 복숭아와 리치 두 가지 맛으로 6병에 16달러 99센트예요. 향부터 새콤 달콤 과일 향이 나고요. 맛이 달콤하면서 소주 특유의 알코올 맛이 강하지 않아요. 저는 소주를 잘 마시지 못하는데 이건 잘 넘어가네요. 이번 추석엔 가족들끼리 과일 소주 한 잔 어떠세요? 맛있는 디저트 하나 추천할게요. 냉동 코너에 있는 미니 붕어빵이에요. 바삭한 와플 케이크 안에 바닐라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어요. 냉동 제품으로 전자레인지보다는 에어프라이어에서 데우는 걸 추천해요.
겉이 바삭하면서 달콤한 게 정말 맛있어요. 이건 항상 잊지 않아요. 지금 매장에서 보일 때 몇 개 쟁여두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